우리 예배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연약하지만 최선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헤아려 보고 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 기도회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시간 가사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나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통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할 텐데요. 사랑의 노래들이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의 노래들이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하여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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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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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리는 자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우리의 각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죄를 회개함으로 회개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격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헤아리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정에서와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그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모든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을, 그 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인데요,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같이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우리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의 그 삶 속에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고 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고요, 많이 슬퍼함도 있었어요. 곤고함도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그 생명의 위협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다윗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그 마지막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집착하죠.
내 손으로 무엇인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씨 뿌리는 자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거두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심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나라가 아직 온전한 왕, 아름다운 왕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할 때 먼저 그의 삶으로 온전한 왕이 되도록 고난의 터널을 지났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오랜 시간과 오랜 연단의 시간, 가장 바르고 정직한 왕으로 그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올바른 왕이라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죄 중에 머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는 사람이라는 모양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라 하여도 왕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권력 행사의 정점, 왕들은요, 파라오 때부터 왕의 권력은 그가 짓는 왕궁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말하면 피라미드죠. 피라미드의 크기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릉, 왕이 죽은 그 무덤의 크기가 왕이 생전에 누렸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권위도 충분했고요. 능력도 충분했고 재료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큰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은 순종의 성전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기에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한 자기 순종, 자기 겸손의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성령 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기쁨을 좀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내면의 기쁨, 다윗의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기쁨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외면의 기쁨, 다윗의 그 살고 있는 실체, 그 실체 밖으로 나타난 기쁨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쁨들을 살펴볼 때에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의, 우리들과의 접점들, 또 그 부분도 살펴볼 거예요. 먼저 내면의 기쁨입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내면의 기쁨은요,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기쁨의 출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형태가 있겠죠.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출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14절이에요. 역대상 29장 14절에 기쁨의 출처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근원, 그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을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 여기에는요, 실제로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몸에 담아주신 것이 있고요, 또는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말하죠. 다윗의 왕권, 다윗의 성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모든 피조물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아서 다윗의 창고에 모이게 하셨으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에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는 게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우리가 너무너무 풍성한 재정을 누리거나 내가 나의 욕구를 제어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진 이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 자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시기와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재정이 필요를 따라 꼭 필요한 만큼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올바르고 좋은 그 뜻을 따라 허락된 거예요. 내가 더 건강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아니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출처는 이처럼 손에 소유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또한 나에게 비워내 주신 것 나에게 덜어내 주심으로써 나를 건전하게 하게 하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온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쁨의 형태는 어떨까요?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형태는요, 겸손함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절제와 거룩이 있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보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호르몬의 과잉으로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무엇인가 누리는 거죠. 쾌락에 가까운 어떤 내적인 상태를 기쁨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측면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 중에 감사와 기쁨, 고난 중에 감사와 기쁨. 여러분 누리십니까?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또한 기쁨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좁고 협박한 길을 지나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찬양하며 걷는 그리스도인의 걸음 그 걸음은 슬픔과 고통으로 걷는 걸음일까요? 아니죠. 그 입술에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높임의 말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의 형태가 거룩함의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누릴 기쁨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기쁨은요. 이 땅 가운데 쾌락의 하나로서만 누리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또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전달해 준 사도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요. 사귐을 우리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그 형태, 그 거룩한 기쁨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도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눈물만 흘리고 벽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날들을 감사와 찬양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나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들의 삶을 우리는 알죠. 전승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들은 고난을, 슬픔을, 아픔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가깝게 지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류하는 거예요. 이 교류가요, 어떤 특별함이 있고 어떤 거룩함이 있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께서 누리던 그 누림이고 사도들이 그 누림에 참여했던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정말 놀라운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요, 정말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가 아니고서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충만감, 나의 삶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으로부터 오는 온전함은, 그 붙들려 있는 자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이 교제에, 이 더불어 누리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교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에, 이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계로 자녀들의 반란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녀가 죽었을 때 도리어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요압, 그 부하들은 상당히 꺼려했죠. 다윗은 모든 일들 속에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참 허망하군요. 그런데 그가 그 허망함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상실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허무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죽을 인생이 누릴 가장 탁월한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입니다. 나의 육체는 비록 쓰러지고 나는 시간 속에 묻혀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보존하심을 통해 내가 영원히 보호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애와 나의 모든 여정과 내가 행한 오늘의 이 일이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그 만족감, 그 충만감, 그것이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생과 내세에 모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체가 곧 없어질 안개와 같다는 걸 깨닫게 됨으로써 겸손과 인내를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가지지 않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망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와 공의의 목마른 마음을 주십니다. 목이 마른 이유는 무엇이죠? 이 땅을 바라보는데 정의와 공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목을 축이신다.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생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의와 공의로 인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렇게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갖추지 못한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죄가 우리의 눈앞에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성경에 새겨진 온전한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나에게 약속된 것들 또한 온전히 성취될 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를 덮고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죄가 다 씻겨나갈 줄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죄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한 찬양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모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고난과 징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를 아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찬양과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인생은 그가 누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헤아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저 돌려드렸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 또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음을 믿는 자,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것이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데에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무엇이 있겠어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이 순환, 이 모습이 바로 기쁨의 형태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자기 발 아래 놓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했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렇게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충만한 기쁨만 더해가는 거예요. 많이 베풀수록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많이 베풀면서도 겸손한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기쁨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우리 이번에는 외면의 기쁨을 생각해 봅시다. 외면의 기쁨 가운데에 삶의 고통과 함께하는 기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히브리서 신약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게 우리가 누리고 다윗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형태이고 내 외면, 우리에게로부터 발산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방인들이 함께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보는 기쁨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알죠? 본향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사는데요. 내가 영원히 왕으로서 여기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신자의 삶이 징계받은 삶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겸손하고요. 세상의 폭압과 억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굴복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많은 권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부족하거든요. 언제나 권세 아래에서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은 내 앞에 있는 원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눈을 마주치는데 초점이 달라요. 그들을 바라보지만 원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너희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의 기쁨은 순수하고 그 신자의 기쁨은 거룩한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방의 나그네와 거류민들과 같이 사는데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는 누구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 시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있는데 그들은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고 또한 신자들이 걸어가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초연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삭스를 요구하거나 인기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걸어갔는데요.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기쁨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촘촘히 새겨진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밥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다르다.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데 초점이 다르다.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는 걸까? 그 원수, 바울을 판결하고 있는 그 판결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판결자는 생각하죠. 아니, 내가 분명히 권세를 가지고 있고 바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부정한 재물을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그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게 내가 아닌데 무엇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신자의 기쁨에 대해서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의 기쁨은 하늘에서 내린 빗방울이요 이슬방울이며 모든 즐거움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맑은 물줄기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 샘의 물줄기가 우리의 모든 삶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다고 할 때 여러분 표현이 조금 추상적인가요? 그 표현된다고 할 때의 실존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며 나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제사, 영원한 고백,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헌물이라는 사실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감사한 거예요. 신자의 기쁨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 삶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누리는 기쁨은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부산을 떨며 몸집을 키워가는 기쁨입니다. 결코 쇠퇴하지 않고 스스로를 충만하게 채우는 기쁨입니다. 저지 넉넉한 위로하는 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1절을 인용하면서 토마스 구딘 선생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마치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어머니의 젖을 풍성히 먹고 이제 막 잠들까 말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손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걷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주어지지 않는 은혜를 또한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 표현되는 기쁨, 겉으로 드러나는 그 기쁨에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피조 세계와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과 대조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내가 좋아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다 드리면 정말 좋아요.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정제하고 다시 한번 구별하고 정결한 것들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한 기쁨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쁨의 행동을 했는데 그게 그냥 나 혼자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함께 다윗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똑같이 하면서 공동체적 기쁨으로 그 기쁨이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행동하죠. 그것은 개인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더니 온 공동체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백성들이 준비한 모든 금과 아름다운 것만큼의 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왕이기는 하지만 한 개인이라고 하는 한계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 다윗과 함께 그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곳에 전심전력으로 동행했더니 국가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한 개인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죠.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처럼 교회가 모든 공동체의 힘이 하나로 모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힘써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다 불태울 그런 땅입니다.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것이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이 땅의 정의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규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불사를 것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사를 것들을 그냥 비참하고 악한 곳에 머물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 영혼, 택하신 그 마지막 영혼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비밀을 남겨두시는데요. 기쁨의 비밀을 남겨두십니다. 사랑의 비밀을 남겨두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는요, 이 땅을 바라보고 땅 위에 피어나는 죄의 꽃, 악의 꽃을 바라보지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로 힘을 모아 그 악을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악이 침노하지 않도록,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마지막 그 영혼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양의 문이 되어서 그 양을 보호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진리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전달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사모함이 계속 드러나도록 기능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과 목적 방향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 그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에 태어날 그 언약 자손이 보호되고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맛보아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연약하고 교회에 죄가 많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이 지으신,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형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그네된 삶이 연합해서 교회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자의 기쁨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최극단이, 이 세상이 최극단의 시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모조리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형벌을 받도록 오래전에 정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성도의 기쁨을 훼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규정되었고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언제나 안전한 상태에 있고 불에 타 폐허가 된 세상이라도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인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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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잠시 소유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소유를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여 훼손하고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로서 아버지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생명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사용하여 얻는 모든 소득들, 그 또한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부분을 떼어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또 주지 않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 상황이 최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충만한 기쁨,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이의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온전히 서로 세워가며 세워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 지어지지 않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감사야, 그 기쁨의 표현은 외적으로 드러났을 때 공동체적 감사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온전히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논리적으로 세워지거나 또 조직으로 세워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원리는 오직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 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분열하지 않고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고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며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이는 격려의 말로, 또 다른 것이 풍성한 이는 다른 이를 돕는 여러 표현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균등케함의 원리가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에 집중한 나머지 악한 눈을 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없는 것만을 한탄하고 기쁨을 놓쳐버리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내게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시기에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 줄 믿음으로 누리는 그 만족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함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혹 마음에 염려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인생을 채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은 짧아서 안개와 같아서 기쁨으로 채워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 그 은혜를 발견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으심으로써 보호하시는 은혜들, 또한 헤아림으로써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기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도들이 누렸던 그 기쁨 우리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사도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 이 고백만큼은 부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만큼은 우리가 겸손을 빼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하되 물러서지 않고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다리를 붙들고 매달려 기도로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도록 나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거룩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연료로 우리가 인내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우리를 붙드사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꼭 필요한 것이라 하여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넘어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길도 함께 이렇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진노를 살 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욥과 같이 정결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피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안기고, 좀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를 지극히 사랑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의 모든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는 여기서 잠시 마치게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그 후에는 각자 또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길 위의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자리자리에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